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삼월합평 대비 천우신조 등급 컷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3일절 아침 9시부터 12시 반까지 현장에서 천우신조를 진행했고, 현장에 180명 응시생이 있었고요. 180명 안에는 재수생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전교권 고3 학생들도 꽤 있었고, 그리고 1등급 때 최상위 학생들이 다수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꽤 잘하는 친구들이 3월 1일 아침부터 모여서 열심히 시험을 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공통문항에서 22번을 제외한 21번까지 주요 문항을 해설했고, 비주요 문항과 22번, 그리고 선택 과목은 추가 촬영해서 보내겠다라고 해놓은 상태고, 오늘 지금 캐스트를 촬영하고 있는 이 날이 화요일인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공개되는 금요일에는 아마도 모든 문항들이 촬영이 되어서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위권, 최상위권 또는 극상위권, 중위권 학생들도 있죠. 그 많은 응시생들의 결과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우리 천우신조가 해마다 아주아주 아주 어려운 시험이고, 온라인에 이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천우신조 그대로 온라인으로 공개가 됐을 때는 정말 선생님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어렵게 출제했냐. 하지만 선생님의 전문항 해설 강의를 들어봤더니 문제 30개 안에, 이한회 안에 내가 공부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더라. 내가 가지고 있던 허점들, 약점들이 싹 채워지더라. 어떻게 30문제 하나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가? 극강의 효율을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다. 이것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풀어보고 선생님의 모든 해설을 들은 친구들은 결국 천우신조의 힘을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겁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이걸 공개하고 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지를 꼭 이야기하고 싶었고, 겁내지 마시고 천천히 조건 순서대로 내가 가진 개념에 무엇을 쓰라고 하는지 개연성 있게 가져다 꽂으면 의외로 개념 에센스에서 또는 개념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착착 풀어내는, 또한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으로 풀수 있게끔 제작을 했는데, 두 방법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다르게끔. 그건 사실은 내가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설명하고, 각각의 방법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다르게끔 제작을 하고, 이 천우신조 한 회를 만드는데 거의 두 달이 걸렸어요. 시즌 1 시작하면서부터 문항 기획을 했고, 문항 제작을 했고, 피드백을 해서 여러 번 바꿨고, 전체 30문항 라인에서 이 문제와 이 문제가 유사한 걸 반복적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면 문제를 교체하고 소재를 바꾸고, 정말 이 3월 학평 천우신조가 올해 여러분들이 만나는 첫 모의고사로서 여러분들의 시즌 1을 총 정리해주고, 3월 학평 또는 더 나아가 6평, 9평 수능을 완벽하게 대비해주는,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 그런 로또 같은 그런 모의고사가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랬고, 그래서 시즌 1에 그 많은 강의들을 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우리 연구실 컨텐츠 팀과 매주 회의를 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를 교정하고 보정하고 하면서 만든 모의고사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한 문제 한 문제에 선생의 영혼이 가득 들어있어. 컨텐츠 팀, 거기에는 전과목 만점자도 있고, 또는 10월 학평 전과목 만점자도 있고, 다수 서울대 연대 수학과 학생들, 의대생들이 총 집합해서 더 많은 걸더잘 가르치기 위해 이걸 말고 이걸 넣자, 숫자 이거 말고 이거 넣자, 복작복작하다 보니 모든 문제에 영혼이 가득 들어 있고, 그런 문제들이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어려울 거야. 아, 뭐 그냥 쉽게 풀리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이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배울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내가 생각지도 못하던 약점이, 내가 생각지도 못하던 개념적 접근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확인하게 될 거야. 네, 선생님 지금 아직 지난주 공지 쪽지 보냈듯이 아직 감기 중에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기침이 있는 걸 이해하시고, 어쨌든 그래서
겁내지 말고 도전하시고 풀어보시고 이 삼월합병 천우신조를 먼저 풀고 지금 시점쯤에 미리 풀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만난 약점들을 채우기 위해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서 목적이 있는 공부를 하시든지 또는 조금 더 공부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모든 게 됐다라고 싶을 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든지. 근데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삼월학평 너무 임박하기 전에 풀어볼 것.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제대로 시즌 1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이 천우신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더 공부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알려줄 거야. 그 아주 예리한 칼날 같은 개념적 접근 문제에 대한 분석이 아니면 당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답률이 굉장히 낮게 나왔고, 또한 문제 한 문제가 매우 까다롭게 출제되다 보니, 근데 아주 발상적이고, 아, 이걸 어떻게 생각해? 이런 문제는 단 하나도 없어. 약속하건대 시즌 1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개념과 개념적 접근, 기존 기출과 앞으로의 평가원의 방향성에 딱 맞는 문제들만 만들었어. 근데 한 문제 한 문제가 정말 정말 좋을 거예요. 그막 그런 거 있죠. 이 약간 여러분들을 만약에 엄마가 어머니께서 또는 가끔 여러분들을 위해 상을 차려주시는 할머니, 부모님의 마음에 이 음식을 먹은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건강했으면 좋겠다,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걸 먹고 그 좋은 컨디션으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식사를 준비할 거 아니에요? 초록색 옷에 초록색 물병은 깔맞춤이라는 생각이 드네.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그 음식들을 아, 요 앞에 모니터링 할수 있는 게 있어서 앞머리가 뭉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시스템이죠. 네, 어렵네. 왼쪽, 오른쪽이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몸의 일부가 될수 있는 그런 음식을 차리는 부모님의 마음과 비슷하게 이첫 모의고사의 한 문제 한 문제가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를 만들어주고 성적과 상관없이 이거 3평도 아니잖아. 3평 성적이라 한들 수능 아니잖아. 결과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 이 문제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를 만들어주고 그 와중에 또 배울 것이 있게 하고 깨달음을 주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첫 모의고사를. 그래서 이 문제들로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체화시킴으로써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꼭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도전했던 상위권, 극상위권까지도 중위권 친구들까지 이렇게 도전을 했던 이 시험, 나도 한번 같이 붙어보겠다. 내가 181번째 응시생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이 30번, 미적 30번의 정답률이 0%인 건 사실은, 시간의 문제였을 것 같아. 앞에서부터 쭉 풀다 보면 29, 30을 풀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30번을 나중에 풀었더니, 아, 선생님 이거 풀려요. 라는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그 시간 안에 풀기에 조금 시간이 부족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100분 시간 안에, 시간 운영 연습도 중요하니까 30문항 풀어보시고, 그리고 채점한 다음에 해설 듣기 전에, 시간상 못 풀었던 문제들은 꼭 도전해보시고, 그 다음 해설 강의 들으세요. 그걸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아마도 시간상의 문제로 다못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풀었을 때는 꽤 많이 풀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팍하게. 선생님이 3평 대비 천우신조를 2회차로 제작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문제에 대한 퀄리티를 내 마음과는 다르게 살짝은 내려놔야 되는데 그럴 수 없었고, 시즌 1은 워낙 바쁜 시간이고, 시즌 2에 나갈 제작 문제들, 준킬러 스팟, 컨택트, 기타 등등을 제작하면서 동시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2회차까지는 갈 수가 없고, 1회차 안에 모든 걸다 넣어야겠고, 그러다 보니 문제 하나하나가 빡빡하게 연결이 되는데, 30문제 딱 테스트하시고, 쿨하게 채점하고, 못 풀었던 문제들을 마치 엔제, 전범위에 해당하는 30문제 엔제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한번 풀어보고 각각의 해설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전국 단위 보정 등급컷을 만들었어요. 전국 단위의 수험생들을 기준으로 기존의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제시된 문제들의 난이도와 그에 맞는 등급컷을 반영해서 열심히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낸 등급컷이 이렇다라고 예상을 해요. 굉장히 낮은 등급컷이야. 그리고 이게 뭐까지 반영했냐면 3월학평은 등급컷이 좀 낮아. 공부를 한지 얼마 안된 고3들을 표본으로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3월학평까지 조금 반영해서 등급컷을 만들었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3월학평의 등급컷을 말씀을 드렸고 요즘 선생님은 이 3평 천우신조 시행했고 한참 감기약을 때려 부으면서 감기를 극복하는 중이었고 그리고 시즌 원의 에센스의 거의 마지막 단원들 촬영을 하면서 에센스 완강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기출 100선에 지난주 감기가 걸려 못 촬영했던 사코 법칙 그리고 등차 등비술 오늘 들어와서 촬영을 했고 그 뒤에 기출 100선의 수투까지 굉장히 빠르게 촬영해서 3평 전에 완강을 시킬 거고 동시에 지금 기출 50선에 해당하는 교재들이 곧 입고가 될 거예요.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기출 50선은 기출 100선보다는 조금 뒤에 완강을 하겠지만 3평 범위에 맞춰서는 진도를 나가줄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시즌 2의 4월부터 개강이 예정되어 있는 컨택트 그리고 5월 개강 예정인 준킬러 스팟 하프 모의고사 이러한 문제들의 라인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 하나하나 제작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과 개념적 접근이라는 그 하나의 접근으로 매우 다양한 문제를 같은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게끔 문제풀이의 기술을 완성시킬 수 있게끔 시즌 2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계약을 했고 3월이고 여러분들이 이 3월에서 6월 말 또는 7월 중순 정도까지를 선생님이 시즌 2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즌 2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딱한 가지만 잔소리하고 마무리하면 시즌 2는 정말 많은 문제를 푸는 경험을 해야 돼. 그때 단 시즌 1에서 공부했던 개념과 기출에 대한 폼이 있잖아, 폼. 그것을 더 단단하게 여기고 와 단단하게 굳히고 완성시키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그 일관된 폼으로 매우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야. NZ를 풀어볼 거고, 기출을 총정리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죠. 그 많은 기출들이 다 달라 보이지 않게끔, 다한 줄에 끼었더니 기출이 사실은 몇 문제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기출 총정리하고, 그리고 다양한 NZ들을 푸는데 단 주의해야 되는 건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다양한 문제를 풀어, NZ도 풀고, 수특도 풀고, 내가 수험생으로서 풀어봐야 되는 모든 경험을 시즌2에 다양하게 해보는 거야. 단, 다양한 문제, 다양한 경험을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라는 게 아니야. 그거 조심해야 돼. 다양한 문제를 일관된 접근으로 풀수 있어야 돼. 그 일관된 접근이라고 하는 게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개념적으로 할수 있어야 되고, 내가 펼친 이 개념, 깊이 있는 기본 개념, 실전 개념, 기본 개념, 실전 개념, 탈탈 털어서 어떤 걸 이용하라고 하는지 계속적으로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하는 연습을 하면서 내가 가진 이 폼을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야.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기술로 한 문제를 다양한 기술을 사용, 아, 물론 그 기술들이 다양한 문제풀이가 나올 수는 있어. 근데 그것마저도 내가 시즌 1에 만든 이 폼에 합당한 방법이어야 돼. 이 뜬금없는 발상이라거나 뜬금없는 기술들은 수능장에서는 결국 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라는 거.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즌 2다. 오히려 시즌 3는 수능을 정조준해서 다시 수능을 향해 좁혀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자유롭게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즌 2인데 조심해야 되는 건 일관된 관점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고, 이 일관된 접근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려면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좋아야 돼.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문제가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 아직은 구분이 잘안 되면 그것이 구분이 될 때까지 개념 기출을 계속 짚어가면서 병행하면서 엔제를 풀어야 돼. 그 유사 기출을 풀면서 그 엔제를 살펴봐야 돼.
그랬을 때 문제가 정확히 개연성 있게 조건의 순서대로 개념적 소통을 하면 풀수 있게끔 평가원적으로 출제가 된게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을 잘해야 돼.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일관된 접근으로 푸는데 일관된 접근으로 개연성 있게 논리적으로 수능처럼 풀어내지게 하려면 문제가 좋아야 돼. 그래서 좋은 문제를 푸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라는 거지. 그 좋은 문제라는 건 나의 문제가 있어서 못 풀리게 하는 문제여야 돼. 문제에 문제가 있어서 못 풀리는데 내가 절망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문제는 안 돼. 그런 걸잘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서 시즌2를 보내야 된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다양한 문제의 바다에 빠져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할 텐데 그때 많은 문제를 일관된 폼을 확고히 하는 데에 사용해야 된다. 그러려면 일관된 접근을 사용한다라는 걸 명심하세요. 알겠죠? 그 접근의 변형이나 확장은 있을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이런 발상도 있어. 이건 정말 정말 수능적이지 않은 거야. 조심해야 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좋은 문제 잘풀수 있도록 선생님도 시즌 2에 많은 컨텐츠들 열심히 만들어서 열심히 제공할게요. 일단 지금 개념 에센스 완강, 그리고 기출 100선 완강, 기출 50선 3평까지 만들어 주는 것. 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에게 맛보여준 3평 대비 천우신조 꼭잘 활용하셔서, 와, 이거 진짜, 이거 덕분에, 아,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끝맺음을 못할 뻔 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릴 수 있게끔 그런 이야기를 수강평을 통해서 해주시면 또 열심히 읽고 더 힘을 내어 좋은 문제를 만들겠습니다. 아, 오늘 선생님이 봤던 좋은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우연의 축복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아, 그 말을 딱 보는 순간 너무 와닿았어. 요 말. 로 마무리할게요. 시즌2.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개념 에센스 기출 100선 기출 50선도 마찬가지였지만 3평 대비 천우신조 앞으로 나올 컨택트 준키러 스팟 전부 우연의 축복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이거 선생님 강의 들어서 다행이다 라는 말꼭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연히 캐스트를 통해서 우연히 어떤 글들을 통해서 선생님을 만난 그 우연이 축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 컨텐츠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선생님이 물으면서 캐스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열심히 응원하면서 열심히 강의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순간순간 선생님을 떠올리세요. 아, 선생님도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겠구나. 오케이, 같이 해! 라는 느낌으로. 스터디 윈 미가 꼭 눈앞에 보여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지? 네, 선생님도 어디선가 스터디 윈 미를 하고 있다. 라는 생각으로 함께 열심히 하자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까지 모두 건강히 열심히 하는 걸로 하면서 인사하도록 할게요. 응원하겠습니다.